2012회 민사 8기 운영위원장님으로 계시는 박명섭 의원님과 인터뷰를 갖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명섭 의원님은 그 동원대학교 부동산 컨설팅 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2010 연합동문회장도 하셨고, 건설중기연합회장님도 하셨고, 2010 체육회 이사, 주포동 체육회 회장, 또 주포동 새마을의 자문위원, 또 주포동 체육회 이사, 2012 현재는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참 많은 의원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거의 뭐 10건 넘게 하셨는데 거의 한 달에 한 건 정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참 열심히 하신 의원입니다. 뭐 다른 의원님도 많이 칭찬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먼저 우리 2012분께 의원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012년 여러분. 제 8대 2012회 운영위원장 박명섭입니다. 태풍 카눈이 지나가고 무더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태풭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다행히 세력이 빠르게 약화되면서 특히 농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큰 피해가 없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저희 2012회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행정부와 함께 철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 점검을 통해 꼼꼼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무더위의 절정인 8월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2012년 모두가 남은 무더위에 대비 잘하셔서 올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께서는 2012에서 보험 적용이 되니 일정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우리 2012년이라면 주소가 되어 있으면 전부 보상을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갇히신 분이 계시면 꼭 2012에 문의하셔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2012년에 이제 민선 8기 출범한 지가 1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 현재 의원님께서 우윤영 위원장으로 이제 1년을 지내셨는데 소감 말씀 해주시죠.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은 의회 구성원들 간의 화합과 조화 속에서 탄생이 됩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무엇보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힘써왔으며 소속 정당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의원들 간의 사무과 직원단체의 조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시민과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한 2012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의회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선 저 7기 때 국민의힘이 3명이었고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7명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 8기 때는 이제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그 소수당에 대한 우리 다수당이 어떤 소통을 하고 또 어떻게 협력해 나가는지 거기서도 좀 잠깐 더 붙여주시겠어요? 우리 민선 8기는 7기와 좀 다르게 저희들은 모든 회의는 다수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전체 의견을 합심을 해서 소통하는 가운데 만장일치로 이렇게 원활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어떤 안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투표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럼 어떤 안건이 나올 때는 어떤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시험해달라 이러면 우리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그쪽 얘기하기도 잘 듣고 네. 우리 의원들 간에 모두 협의하에 거기서 협의된 점을 가지고 보통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소수당 얘기도 이렇게 배려하셔서 네. 다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저 의원님께서 지난해 그 정례회 때 12월에 그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다자녀 연계형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라는 거를 5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겠어요? 네. 다자녀 연계형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원도심의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이천시가 매입해 리모델링을 해서 신혼부부의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거주 기간은 6년을 보장해주고 자녀를 출산하면 한 명당 10년씩 거주 기간을 연장해 집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출생을 감소하는 2000시를 넘어 우리나라 최대의 해결 과제입니다. 아이를 낳는 애국 청년들을 위해 2000시에서 적극적으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나서야만 합니다. 네, 이거 아주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요. 네. 청년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다가구 다주택 세대에 보면은 반지하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작년인가 서울에서 그 다가구 반지하에 그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네. 문제가 한번 됐었어요. 우리 이천시도 제가 알기로는 반지하 가구가 상당한 걸로 알거든요. 아직 그 정확한 그 호수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이천시가 또 의회가 어떤 이런 뭐 좀 구제책이 뭐 혹시 되는 거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했습니다. 네. 반지하 세대에 대해서 차수막 설치라고 해서 빗물이 들어오는 곳을 막기 위해서 한 가구당 한 5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천에 그 한 500가구로 선정이 돼서 요걸 조례해서 지금 다 일시적으로 지금 준비가 80% 이상 됐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그걸 이제 물 들어오는 거 막는 공사를 해준다는 거죠? 네네.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있어서 그 비가 안 올 시에는 떼어놨다가 비가 오고 나서 기상예보가 그 발효가 되면은 그때 가서 미리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네. 하는 거죠? 아니, 누가 해주는 게 아니죠? 여기 시에서 우리 지역 농사에서 같이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아, 직원도 와서?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500가구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전시에 지금 전체가 500가구라는 건 저희들이 수요 예상을 해서 그 통계를 내는 게 한 500가구 정도 돼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올해 완료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 지금 정확한 호수는 파악이 안 된 거죠, 아직? 아니, 거의 한 80%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 현 시대는 그래도 올해 안에는 거의 한 80%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지하, 반지하가 있는 가구수가 정확한 통계는 아직 안 나왔던 거죠? 네,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했는데 이제 500가구 정도 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건 저희들이 한번 시도해 파악해서 그렇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뭐 잘하셨습니다. 그 지난 또 의원님 그 4월에 또 그 조례를 보니까 2000시 24시간 아이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거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의원님이 일 참 많이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내용과. 네 맞습니다. 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보호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그 다음에 수술 등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무척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변 친지로부터 양육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맞벌이 가정에서 돌봄 공백이 생기면 아이와 부모에게 큰 스트레스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이처럼 긴급한 일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천시가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양육가정의 육아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가 있고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요. 네. 아이 낳고 키우는 게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네. 아이 낳으면 전부가 다 키워줘야 된다. 그래야 아이 낳지 안 그러면 요즘에는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우리 의원님이 좀 앞으로도 많이 개발하셔가지고 조례도 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시가 지금 보면은 많이 팽창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 도시개발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시청 이외의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이천시가 어떤 도시개발을 어떻게 방향이 나가야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 이천시 도시기획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를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네. 보다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중립택지지구와 역세권 개발, 안흥동 대규모 아파트 건축 등으로 많은 외부 인구가 유입되어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로 건축 후 인허가가 진행된다면 난개발이 되고 시민들의 심각한 교통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인구 증가와 네.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도하고자 했습니다. 네. 또한 도시계획 단계에서 신규 도로를 대부분 관행대로 10m 폭으로 설계하면 나중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추가적인 도로 확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 설계 단계에서 최하 20m 폭으로 잡아두면 선시공으로 10m 폭으로 만들더라도 나중에는 도로 확장이 필요할 경우 여기에 대비해 여유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집행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 현재 보니까 우리 그 이천시도 이 중심지 주변에 지금 도로를 많이 닦고 있거든요. 네. 뭐 하이닉스 그 뒤편도 닦고 있고 또 오비 뒤에 뭐 공원 그 개발이라든가 네. 이렇게 보면 그 도시를 둘러싼 도로들을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보면은 이제 그분들이 좀 안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런 점도 관심을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개발을 하면서도 이 환경 문제도 의원님이 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그 환경 문제 어떤 말씀을 좀 갖고 계신지. 제가 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 전기차 보급 증대를 위한 네. 보조금 지원 확대를 행정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네. 대다수 화물 자동차가 사용하는 것은 경유. 경유가 매연 발생량이 상당히 높아서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천시는 그 화물 전기차 보급 사업을 202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화물 전기차 수요에 대비해 보조금 지원 대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실정이라지만 지원 대상의 확대를 저는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실생활 속에서 지역사회의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봉사단체인 크리니처를 통해 일주일에 한 번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의 뜻이 있는 분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감사하게도 지난 1월에 서현일보와 서현환경문화재단에서 주최한 서현환경문화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솔선수범을 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례안을 이제 10건 정도 넘게 했는데 그 중에서 뭐 많지만은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쭙고 보면은 그 이천시 유사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걸 했는데 사실 저는 이거 잘 모르거든요. 그 의원님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거는 저는 그 작년에 그 하감 빌딩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세히 명체가 있으면서 그 간호사분이 네. 다섯 분 마지막으로 하면서 그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그 이천의 유사자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데. 네. 그 다음에 그 화감 빌딩으로 화재권으로 해서 제가 산소 마스크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이 단 시간에 1분 1초가 아까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조로에서 그 조례안을 산소 마스크 그 권고 사항으로 이렇게 좀 하는 거 두 가지 안건을 같이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뭐 보상이나 뭐 보상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유리하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경기도에서도 되고 이천시에서 흔적을 받아내고 조례상에서 일정 부분 좀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아까 의원님 제가 살짝 좀 넘어갔는데 그 지금 이제 우리 중리동 특지개발을 지금 한참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리 의원님이 이제 뭐 도시계획위원회에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잘 몰라요. 우리 시민들은 그냥 공사하는가 보다 이렇게 알고만 있지 거기에 뭐가 들어가고 특히 이제 우리 시민들은 거기 뭐 공원이나 또는 어떤 우리 이천 시민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또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혹시 생기나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여기가 이제 4200세대 그 공공사업이라든 2002 최초의 그 택지 개발입니다. 네. 2002가 한 20, 30년 전부터 미래부터 꿈꿔와서 이제 요즘에 와서 결심을 한 거고요. 거기에는 녹지 공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신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뭐냐면 거기에는 이제 아파트도 있고, 임대용 주택도 있고, 네. 또 그 다음에 이제 근린생활, 그 다음에 단독주택, 또 이제 거기에 이제 공원 녹지도 있습니다. 또 뭐냐면 또 신설 초등학교가 지어집니다. 신설 초등학교 법상 4천 세대가 뒤에 넘으면 초등학교를 신설할 수가 있는 기회가 돼서 거기에는 앞으로도 이제 그 여성 비전회관도 들어가고 이천 시민들이 그 다 즐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될 거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하나 또 더 여쭤보겠는데요, 형님. 그 요즘에 그 이제 날도 많이 덥고 또 그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이제 네. 뭐 또 겨울에는 또 추워서 문제고 여름에 더워서 문제인데 어쨌든 그분들을 이제 우리 정부가 많이 이제 그 돌봐주시고 해야 되는 돌봄 사업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혹시 뭐 올해 어떤 새로운 뭐 조례라든가 또는 계획하고 있다거나 과거에 어떤 어르신들을 위한 뭐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게 이제 시니어 이제 일자리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어르신네들 이제 차원에서 하는 시에서 하는 거고요. 아침에 이제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르신들의 그 지금 몸은 그래도 연령층이 높지만 그래도 요즘은 건강하시잖아요. 어르신네들이 또 오래 사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 차원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 덕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을 시에서도 많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 어르신네들을 위해서 현재 그 노인회장님들은 그 한 10만원 정도의 그 저걸 드리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 이제 활동하고 또 이렇게 일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운영을 하는 데 좀 이렇게 쓰고 그래서 이제 그 사무국장님들이나 총무님들이 그게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전화도 해야 되고 또 일제적으로 최소한의 사무국장님들의 그 어느 정도의 그 유선비라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그거를 지금 그 내년부터는 전해서 한 5만원 정도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걸 이제 제대로 노력해서 이제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조금 이제 아직 그 걸릴 것 같지만 그래도 최소한 늦어도 올 연말이나 내년 정도는 이렇게 하는 거로 이렇게 일정 합의를 받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우리 이천 시민들이 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례 이런 걸 많이 개발해야 된다. 네. 그래서 또 그런 개발하려면 의원님들도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어디 아픈 곳이 있으면 가서 찾아와서 보고 조례를 반영할 수 있으면 해서 좀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우리 이천 시민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저는 그 관내업체 우선 이천 시민의 우선이라는 신념을 토대로 이천 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이천 시민을 만들기 위해 의료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이천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현장 중심의 의정으로 실천해 나가는 우연이 되겠습니다. 이천 시민분께서도 이천시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단소리, 쓴소리를 해주신다면 적극 경청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